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덕의 낮 기온이 31.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김천 31.1도, 대구 28.4도를 기록해 6월에나 기록될 높은 기온을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떨어져 낮 기온이 대구 15도 등 11도에서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구 등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천이 기업 도시로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도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준공한 80만 제곱미터의 김천 일반산업단지 1단계 현장입니다. 단지 조성이 끝나기도 전에 90% 이상이 분양됐고 KCC와 코롱생명과 대우디스플레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9개 기업이 공장을 돌리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올해 안에 대부분 입주를 마칩니다.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김천시가 1단계의 2배에 가까운 142만 제곱미터의 2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도로 기업은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또 기업이 돌게 되면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를 정점으로 도시 발전이 멈췄던 김천시가 다시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만도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2천억 원대로 그전에 비해 5배나 늘었고 산업단지 규모도 2015년이면 485만 제곱미터로 2배 가까이 커집니다. KTX 역을 비롯한 4통 8달의 교통 요충지에다 혁신 도시 건설로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덕분입니다. 기반 시설 조성 전체 공급률이 98%이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도 완비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입주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곳 우정 사업 조달 사무소를 시작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도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기업 도시로의 변신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는 북구 학정동 경북농업기술원 일대 68만여 제곱미터의 땅에 교육과 의료, 연구개발시설 같은 메디컬 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어 내일부터 2주 동안 주민 열람과 의견을 듣습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와 전문대학원, 간호대 기능을 보강하는 등 경북대 7곳 캠퍼스와 7곳 병원을 확장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대비해 상업과 문화시설 용지를 계획하는 한편 건강 로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토론회가 오늘 열려 두 지역의 의료기기 분야와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양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 포럼에 이어 다시 한번 두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본 자리로 관련 분야 기업인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대구는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0여 명 늘었고 경북은 1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여 명 줄었습니다. 경북은 사회적 기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 현황이 좋아졌지만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일용직 근로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다이텍 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내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슈퍼섬유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성과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성과 전시회는 2010년에 시작한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의 연구, 개발 과제 40개의 성과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슈퍼소재 원사와 건축, 토목과 의료, 해양수산 등 각종 분야에 걸쳐 100여 종 300여 물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중앙시장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분의 기적을 울려라 새마을 건강장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새마을 건강장터는 시장 상인들에게 5분의 시간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대명동 주택가에서 개조한 사제권총을 행인들에게 난사한 39살 성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를 개조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찰 조사에 응한 석 씨의 가족은 석 씨가 대명동에 살다가 이혼한 뒤 다른 곳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신감정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